사실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제가 꼭 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네? 엄태화 감독님도 너무 뵙고 싶었지만 이제 이병헌 선배님 제가 워낙 팬이어가지고 꼭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했었는데 이 이 작품을 이제 사실은 뭐 저한테 먼저 이렇게 제안이 온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작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강하게 출연하고 싶은 마음을 어필하면서 감독님도 받아들여 주시고 감독님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6할 정도로 6할로 좀 정리를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갔군요. 좀 전에 이병헌 씨가 얘기하실 때 이렇게 설정하면서 좀 더 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멈춰서 예예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고맙다. 고맙다. 예. 저는 왜 더 하라고 느껴졌는지 네. 고맙다.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저희 대표님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혹시 할 수 있는지 먼저 여쭤봐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거 병헌이 형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준 씨랑 똑같이 아 그럼 이건 진짜 꼭꼭꼭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인터뷰 때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장르,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기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욕심도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 박서준 씨가 6할이라고 정리가 됐는데 우리 박보영 씨는 그러면? 시나리오가 5할. 5할이고? 병헌 선배님이 5할. 반발. 시나리오와 이병헌 씨가 5할 5할로. 네, 먼저 저는 8할 정도고요. 안 되겠다. 오늘 다 가야겠네요. 예, 예. 이병헌 씨가 8할이다. 예. 질문이 뭐였죠? 부녀회장 금에 어떤 매력에 끌리셨나요? 아, 8... 캐릭터를 안 보고 네, 그냥 하신 거예요? 이병헌 선배님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럼 해야죠. 제가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야.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래서. 마음에 이병헌 씨 왜 이쯤 되면 이제 저를 가지고 약 올리는 거 아니요 아니 지금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박서준 씨가 먼저 하신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네.